여러분들은 지금 사이렌 NT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 에피소드 5 끝내고 이번 에피소드는 에피소드 6. 12개의 에피소드 중에 벌써 에피소드 6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절반이나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아직 절반이나 남았으니까요. 그럼 에피소드 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야코, 이쇼, 간바루. 미야코! 거기서 待つ. 戻ってくる. 待つ, 오케이? 나 死にたくない. 一緒に 逃げたい. 村の外を 見てみたい. こんな村大嫌い. 약속する. 미야코を 助ける. 미야코, I promise. Damn it! Where are those shots coming from? 하워드 라이트. 종료 조건 추적자의 제거. I'll come back for you, Miyako. 미야코가 총에 맞아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하셨나요? 미야코가 쓰러져 있는 걸 보니 제 가슴이 더 아픕니다. 응? 미야코. 살아서 돌아가는 게 역시 목적이겠죠? 저 건너편 갱도에 바로 그분 계시니까요. 그분을 제거하는 게 이번 챕터의 꼴입니다. 네. 길을 걷다가도 총에 맞는 이런 마을에는 한시도 잊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방사능이거든요. 방금 살짝 보였는데 이쪽에서 카트를 밀고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면은 이분은 빠르게 갱도 밑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그리고는 덫을 놓고 계속 그쪽에서 기다리고만 있으니까요. 이어서 말하자면 방금 살짝 보였는데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돌려서 스톱 버튼으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사이가 선생님이시죠. 여기 있는 사이렌 제어실에서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데 지금은 사이렌 키가 없습니다. 일단은 부목적을 하도록 하죠. 총을 찾는 게 우선이네요. 총은 이쪽에
뒷문으로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 산탄총 가지고 계신 12토 한 분 계시니까요. 이분의 총을 빼앗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시게 되면은 해머 하나 있으니까 해머를 들고 아무리 무리가 있다고 해도 총을 상대하는 거는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서브골에 있는 카트를 밀어서 예, 12토를 공격한다. 카트. 아, 저 카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거미 12토 한 마리 있으니까요. 처리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이쿠. 안녕하세요. 여이샤. 뭐 두 방에 쓰러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곳에 카트가 있습니다. 밀어서 으쌰 카트를 타고 돌진하면 됩니다. 마샤. 그렇게 되면 총을 들고 있던 12터 아저씨가 총을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뭔가 많이 늘어났는데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끝나니까요. 이제 사이렌 키를 찾아서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엘리베이터 전원을 올려줍니다. 이게 안 올라가 있으면은 사이렌이 울리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올려주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방 테이블을 조사하시게 되면은 장거리용 샷건을 단거리용으로 개조 가능하니까요. 개조를 하고 가도록 하죠. 나 we're talking. 용감한 하워드. 용감한 자가 미녀를 얻는다고 하죠. 미야코를 얻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하워드. 본격적으로 갱도 지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선생님. 스파이더맨 아저씨께서 한 분 갑자기 튀어나오셨네요. 이쪽에는 거미 12토 두 마리 있으니까요. 일단은 거미 12토들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샷건의 먹이. 이쪽 밑으로 내려가셔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브레인과 만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요 앞에 사이렌 제어실, 사이렌 울리는 키를 지키고 계시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고 바로 옆에 거미 12토 한 마리 있으니까요. 그 전에 먼저 브레인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번 챕터 브레인입니다. 뭔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을 처리하게 되면은 거미 12토들의 활동이 정지하는데
브레인을 처치하지 않고 사이가 선생님을 불러들일 경우에 거미 시비터들이 함께 쫓아오는 불상사가 생기니까요. 반드시 브레인은 처치해 주도록 합시다. 아저씨가 뒤를 돌까봐 엄청 무섭네요. 아저씨? 아저씨. 바로 앞에서 뒤를 도시는 아저씨. 여기서 사이렌 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 아카이브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챕터는 아카이브를 얻기 위해 여기 아저씨가 가지고 계시던 삽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총은 잠시 아저씨께 맡겨놓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망설임은 없습니다. 사이가 선생님을 지상으로 불러드리도록 하죠.